KBS 2024년도 10월 23일자 기사네요. 정당 득표 1위 호남 사수 나선 조국이라는 기사로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얻어 원내 3세력으로 국회 진입에 성공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총선 이후에 호남 민심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조국 핵심당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18 묘역을 시작으로 신안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까지 호남을 찾은 조국 신당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일격을 당한 이후 전통적 지지 기반을 찾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 사라진 더불어민주연합과는 대조적입니다. 조국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의 한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김대중 정신을 운운합니까? 전혀 번지수가 다른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중에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광주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인 47.7%를 기록하는 등 호남에서 비례정당 최다 득표를 얻으며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많이 조국을 찍어줬나 봐요. 하지만 총선 결과만으로는 호남의 맹주로 올라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창당이 채 두 달이 안 된 데다가 지역에 후보가 없는 비례정당이라는 점에서 정책과 조직 모두가 한계에 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섭단체 구성부에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계겠죠. 그러니까 서로 단합하겠다는 거죠. 이에 조국 혁신당은 당장 경쟁보다는 협력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더민주하고 조국은 같은 이제 행동을 할 거예요, 아마. 조 대표는 2년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는 준비가 있지 않고 있다며 민심을 받아들여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원내에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다음 판단을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은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 정부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를 받고 동해바다에 헬리콥터로 수장시키기 직전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그들을 그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대했고 영원함이 화해하기를 바래서 그 후계로 노무현을 경상남도 출신이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밀었죠. 그것은 영원함이 서로 화해하고 또 자기를 그 수장시키려고 헬리콥터에 실어서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전두환이라든지 또 박정희 그 사형 선고를 했던 전두환이고 또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고문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을 전부 청와대에 초청하거나 그 가족을 초청해서 하고 모두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면은 김대중이한테 배우려면은 정치보복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지금 조국이 벼르고 있잖아요. 이번 그 선거에서도 뭐 저기 김건희, 윤석열 뭐어다뭐 어떻게 했다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표를 좀 잃었다고 보죠. 주민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 김대중 정신을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영호남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참 민주당에서 경상도 출신 노무현을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조국을 찍어준 것, 경상도 사람 찍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김대중 정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딸, 박근혜도 다 청와대 초청하고 정치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전두환이도 다 청와대 초청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고견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참된 김대중은 카톨릭 신자였지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김대중이.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들. 그것도 그 행위도 다 원수를 용서하고 또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예를 쓴 김대중 전그 정신에는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원수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김대중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냥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서 구속시키고 그것이 그, 저,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이 할때 그랬잖아요, 그게. 그 보복으로 이제 또 자기, 저기, 아내하고 딸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됐습니까, 지금. 어? 이제 더 이상 정치 보복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KBS 평 2024년도 10월 23일 기사. 정당 투표 1위 호남 사수 나선 조국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